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지육입니다. 강습법 3탄 올려드릴게요. 제가 목표는 하루에 강습법 하나씩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다른 첨삭 영상이나 영법 뭐 설명드릴 게 많아서, 그리고 또 제가 속셈은 뜨기랑 호흡하는 거 배우셨죠?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직접 해보시라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텀을 뒀어요. 대단하죠? 자. 이제 뜨기랑 호흡이 익숙해졌다. 약간 보충 설명을 하자면 호흡할 때 코에 물 들어가신다는 분, 왜 그러냐면요. 나오자마자 들숨이 아니에요. 제가 그 초급반 회원님이 그런 것도 질문하셔서 저도 직접 해보면서 보여드렸는데, 나오자마자 숨을 쉬면 여기 물가라든가 물 나오기 전에 코에 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나온 후에는 날숨이 좀 남아요. 날숨 후에 짧아요. 그다음 다시 들어가서 날숨. 들숨은 정말 최대한 짧아요. 그래야지 코에 물도 안 들어가고, 들숨은 짧게. 나왔을 때다 들숨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평양 호흡할 때입 많이 벌어주신 분은 왜 그런다고요? 호흡법을 아직 마스터가 안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온 다음에 입이, 이렇게 벌어지시는 거는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나오신 다음에 날숨, 남은 날숨 다 내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날숨. 들숨은 정말 짧아요. 1초가 아니에요. 0.12초예요. 네. 이게 복습이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좀 된다. 뭐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뭐 1시간 만에 다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2, 3시간, 그러니까 하루 만에 되시는 분들도 있고, 며칠 걸리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익숙하신 분들만 발차기를 따라할게요. 강사분들도 명심하세요. 이거를 첫날부터 그래서 제가 발차기를 알려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발차기를 연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데크를 잡고 하셔도 되고, 레인을 잡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킥판을 잡으셔도 되는데, 킥판은 일단 잘 떠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냥 발차기만 따로요. 제가 항상 드릴이 뭐라 그랬어요? 자유형을 오른팔만 돌린다. 이거 드릴이에요. 자유형을 발차기만 한다. 이것도 하나의 드릴이에요. 뭔가 영법 중에 하나를 떼놓고 연습하는 게 드릴이거든요. 호흡만 계속하는 것도 드릴이에요. 팔 돌리기만 계속하는 것도 당연히 드릴이죠. 그러니까 이미 킥판을 잡고 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뜨기와 호흡이 된 뒤에 발차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드릴이 아니. 그러니까 발차기 드릴이라고 하면 또 자유형을 다할줄 아시는 분한테는 발차기 드릴이 될수 있지만 지금 저희는 처음 수영 배우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강사님들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킥판 잡고 발차기를 하기 전에 충분히 발차기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발차기는 오늘 하루에 다 영상을 올릴 게 아니고 또몇개 나눌 건데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이해하시기가 편하냐면요. 자, 보세요. 저희가 걸어갈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걸어볼게요. 앞으로 걸어볼게요. 이렇게 걸었어요. 걷는 동작은 뭐 저희가 아기 때부터 다 해왔기 때문에 별 인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회원님한테. 머리로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보시는 강사님이 아닌 회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걷냐면, 땅을요, 땅을 뒤로 밀므로써, 땅을 뒤로 밀므로써 저희가 앞으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뭐, 공중에 떠 있다면 걷기가 거의 힘들겠죠. 못 걷겠죠. 땅을 뒤로 밀므로써, 땅을 뒤로 밀므로써 이렇게 걸어가요. 자, 이 원리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발차기 실기 전에 이론부터. 발차기를 잘 하시려면, 그럼 발차기를 해서 앞으로 가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뒤로. 뒤로 어떻게 해요? 물을 뒤로? 제일 쉬운 표현은 물을 뒤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물을 뒤로 보내줘야만 물이 나를 앞으로 보내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물을 뒤로 보내주냐?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그 회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셔도 대단하신 거예요. 내가 그냥 의미 없이 움직이면 가긴 가겠죠.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머리로 어떻게 하면 내가 물을 잘 뒤로 보낼까? 이것만 생각을 하셔도 강사님도 가르치시기가 편할 거고 회원님도 이 얘기를 들으면 아, 어떻게 하면 내가 물을 뒤로 보낼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허벅지가 나오는 거죠. 무릎이 아닌 허벅지. 이제 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더 실기, 어떻게 허벅지를 움직이는 것과 물을 어떻게 뒤로 보내는지, 물을 어떻게 뒤로 보내는지. 이거는 또 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강습법.
많이 보시고 또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